자. 자, 계속 뭔가 파워를 줘요. 갈수록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점프를 두번 정도 넣으면 헬리콥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헬리콥터 중에 점프 한번더 넣으면 조기 착륙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 멀리 점프를 할수 있어요. 뭐더 연습해보고 싶으면 요 밑으로 가셔도 돼요. 여기 밑에 보면 밑에 뭐가 반짝반짝하네. 오, 보너스가 있죠. 막 이렇게 막 연습을 하면서 가셔도 돼요. 원래 보통 그 새롭게 힘을 받는 스테이지는요, 원래 이렇게 새로 힘을 받는 스테이지는 막 이렇게 막 연습을 하면서 갈수 있는데, 연습하는 곳이에요. 막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자, 스테이지에서 6개를 다 깨면 이렇게 큰 보라색 얼굴이 하나 나올 거예요. 5개하고 6개 차이에요. 그 이제 앞으로 나오는 길들은요, 지금까지 딴그 능력들로 모든 길을 다갈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 여태까지 못 갔던 길들을 다갈수 있는데요. 일단 이어서 보스를 다 깨볼게요. 자, 이번엔 구름이야. 오, 요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죠? 저거 먹고, 자, 이쪽으로 내려가면 감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자, 타이밍 맞춰서 구름 타시고 저북 타시면 되고요. 이렇게 타이밍 맞추고 저쪽에 뭐 반짝거리는 거 가시면 돼요. 저그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으면요, 거기 가도 안 죽어요. 이렇게 왼쪽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막 뭐가 있죠? 자, 여기를 이렇게 가장 멀리 점프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여기를 가시면 막 영어로 막 쿨이라고 있죠. 뭐 좋은 거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저기 내려가는 게 생겼죠. 근데 절로 가셔도 되고요. 저 빨리 가실 거면 일로 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가시면 아이고. 걸리적거리니까 일단 잡아요. 자, 그리고 저쪽을 올라가시거나 시야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네,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자, 이렇게 타고, 네, 이어서 가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잘 맞춰서 가시면 돼요. 대신에 요 밑에 떨어지면 죽어요. 요 밑에 떨어지면 답 없어요. 여기밖에 길이 없어. 그래서 어려워요. 길기도 하고 어려워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긴 스테이지가 하나 끝났어요. 걸리적 거니까 일단 하나 잡고, 그리고 여기는요, 가보시면
화면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서는 화면이 움직이는 대로 가셔야 돼요. 이쪽이 가만히 있다가는 죽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죽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좀 때리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위험해. 그냥 가볼게요. 막 이렇게 공략한다고 막 예시를 보여주느라 원래 내가 안 죽고 깰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다 보여준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죠. 자, 여기는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점프. 오면 또 이렇게 뛰시고. 그리고 여기는 네,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됩니다. 다 왔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 볼게요. 중간에 막 세이브도 나오죠. 자, 여기는 이제 이 밴드랜드의 보스 스테이지에요. 자, 빠르게 가서. 아이고, 왜 밀렸지 여기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저거는. 이렇게 가시면 뭐가 나와요? 헐. 괜찮아요. 여기 밑에 떨어져도 안 죽어. 가시면 돼요. 편하게. 네, 이렇게 파워가 있거든. 그리고 얘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가주시면 그냥 이렇게 쭉 가주시면 그냥 돼요. 자, 빠르게 갈게요. 자, 이렇게 먹으면 이게 생기죠.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 타고. 자, 위에 뭐가 있죠? 때리면 나와요.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자, 최대한 속력을 다해서 점프를 하면. 오, 파워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드셔야 돼요. 여기서 이 윗줄로 가면요 뭐가 있죠? 키를 키우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물론 저거 안 키우고 가도 돼요. 키 안 키우고 가셔도 되기는 해요. 자, 그리고 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좀 반동력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먹까지 휘둘러서 이렇게 이렇게 헬리콥터까지 써가면서 잘 올라가 주시면 이게 나오죠. 내려가시고요. 저거는 드시면 안 돼요.
여기 키카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잘. 헐, 나 죽었다. 위험해. 오, 살았어. 여기서 살면 갈 수 있어. 자, 최대한 힘을 다해서 올라가면 깰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잡고. 자,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죠. 뭔가 불안해. 뭐 갑자기 뭐 길이 뭐 미끄러워지고 난리가 나죠. 파워가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는요, 이 가운데 오면 안 맞아요. 자, 위를 올라가 볼게요.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요, 뭐가 계속 있어요. 뭐 천천히 가세요. 손가락이 좀 아플라 그러네. 자, 좀 이 반동을 좀 잘 타야 되는데 안 올라가지네. 이렇게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부터는 금방 가지. 다시 하면 돼. 이렇게 여섯 개를 다 땄어요. 자, 이제 내려가세요. 아까 여기 내려왔던 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스예요. 정석을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좀 천천히. 헐, 하나 못 때렸다. 좀 많이 때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두 번 때리면 직격탄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헐, 하나 뛰어넘었어. 원래 하나 더 때려야지 그 정확도가 올라가거든요. 암만 이렇게 때려도 안 맞아요. 저 녀석도. 됐다, 맞았다. 자, 빨리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저 뒤에 그 막 따라오는 걸 맞아서 죽어요. 헐, 안 맞았어 진짜. 근데 사실 정석대로 하면 저거 그 맞아도 다 이만큼 남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폭탄이에요. 이렇게 때려도 터져요. 이럴 때 피해가시면 돼요. 뭐 피하는 방법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럴 음표는 때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폭탄이에요. 쟤를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 개가 나와. 폭탄, 또 폭탄, 그리고 눈표 때리시고
저거 피하고. 또 폭탄. 폭탄 이거 점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 자, 또 이제 마임 쇼가 나오죠. 자, 밴드랜드가 끝났어요. 세이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는 블루 마운틴. 아마 축구하기 전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뭐 최대한 뭐 빠르게 해보긴 하겠는데 글쎄요. 가볼게요. 자, 여기는 일단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시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나중에 여기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길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 안 맞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제가 저기서 점프를 한 이유는 밝혀질 거예요. 바로 이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매달리셔도 돼요. 여기 주먹이 스피드 올라가는 게 나오는 이유가 그 밝혀질 거예요. 자, 저 길이 있죠. 이렇게 날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생겼는데 여기 내려가시면 이게 있어요. 다시 날아가서 아까 가던 길 가시면 돼요. 메롱. 네, 이거 레이맨 원. 자, 여기 그리고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매달리면 여기 뭐가 생겨요. 이렇게 깨고 올라가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왜요? 아, 물론 저도 이거 어릴 땐 못했죠. 근데 제가 이거 중학생일 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셀프로 엔딩을 다 봤어요. 자, 저기 뭐가 또 생긴 게 있죠? 이렇게. 오, 위험했어 방금. 그러면 여섯 개를 다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헐, 그냥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나 스킵할 수 있어. 아, 아까 그 좀 회식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장 방송이에요. 참, 술 먹고 공략 방송하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참고로 이 스테이지도 보스를 클리어하고 나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얘가 보스거든요. 자, 그냥 이 걸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한 둘 여기 하나 스킵하시고 하면 이렇게 매달리면
아, 정글까지 가고 그만뒀어요? 아깝다. 거기까지 가셨으면 거의 다 간 건데. 아까 못 먹은 거 하나 마저 먹으려고. 자, 여기는 깨시면, 자, 이 그 주먹 아이템이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다 돌파해야 되거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이거 타이밍 잘 맞춰서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떨어져서 죽어요. 아, 그 여섯 개 다 구해야 되는 거요? 오! 오, 위험했어. 저 가시 찔리면 바로 죽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가시고. 참고로, 이, 블루 마운틴까지는요, 이 주먹 기술하고 그 헬리콥터 기술까지만 있으면 다 깰 수 있어요. 블루마운틴까지는 달리기 없어도 깰 수는 있어. 다 갈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PS버전은 그 플레이스테이션 여기가 감옥이에요. 물론 플레이스테이션이 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는, 아, 저거 그냥 때리지 말고 가세요. 저 무력화 시킬 수 있긴 하는데. 저기 뒤에 막힌 거예요, 이건. 자, 그리고 여기는요, 봐봐요. 이거를 이렇게 점프로 넘으면 얘 보너스가 생겨요. 자,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생기면 다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가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숙이고 가셔도 되는데 심심하니까 그냥 때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가만히 숙이면, 아이고, 타이밍이 좀 이상했네. 원래 저기 그냥 숙이면 갈 수 있는데. 점프. 여기에서부터는 헬리콥터. 이렇게. 여기도 탈출구이긴 한데 일로 가면 보너스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걸로 내려가면 스킵하고 한 번 더 스킵하고, 스킵하는 게 더 빨라요. 얘가 생겼는데 그냥 다 때려 잡으시면 되고요. 자, 위로 올라가라네. 위로 가면 생겨요. 자, 이거 먹고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서 요 위에를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요 밑으로 가면 뭐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스킵이 가능해요.
여기는 쉬워요. 그냥 여기는 시간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는 실수만 안 하면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좀 한 번 정도 가벼운 실수를 해도 갈 수는 있긴 해요. 시간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다 왔어. 끝! 자, 그리고 여기서요, 저기 위에 마주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 위에 안 생겨요, 저러면. 그리고 요 밑에, 이 밑에 화살표 한번 딱 건드려 주시면 저쪽에 감옥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자 가볼게요. 아이고, 타이밍 안 맞았네.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아요. 모수는 사진을 찍지 않아. 자, 여기서 자, 여기 화면 움직이는 거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네,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시면 또 이렇게 통과. 자, 이거는 원래 주먹으로 부술 수 있는데 안 부수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가면 생겨요. 이렇게 오, 위험했어. 한 방에 안 가네. 원래 얘는요 머리를 때려야 돼요. 오, 위험했어. 저기 얘 보너스 있거든요. 자, 여기가 좀 이제 스테이지가 좀 길죠. 여기가 좀 길어요, 다 깰라면. 여기서 폴짝폴짝 뛰는 구름 있잖아요. 저거는요, 탄착 지점을 좀 낮게 하면, 이러면 좀 바로 뛸 수 있기는 해요. 아이고, 위험했어. 밀려 가면, 여기가 생겨있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헬리콥터 한 번이면 이렇게 통과할 수 있고요. 이렇게 탄착 지점을 닿게 하면, 이게 무게중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무게중심. 그리고 무게중심이 너무 가면요, 점프를 높이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이래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 가면 보너스가 있어요. 다시 천천히 갈게요. 자, 여기는 또 밑에 가면 보너스가 있어요.
이제 여기부터가 약간 길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점프를 해서 여기를 이제 잘 발견을 못하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안 올라가도 되고요. 다시 이렇게 점프를 해서 자 이제 여기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자 여기 오른쪽에 길이 있긴 한데 이쪽부터 먼저 가세요. 일단 왜냐면 여기를 가야지 저쪽으로 갈 뭘 그 생기는 게 생겨요. 뭐 여기가 좀 약간 좀 넘어가기 좀 어렵죠. 저기 생기는데 나중에 먹을게요.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 감옥이 생기는데 다시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길을 가지 않은 이유는 그래야 조금 더 가기가 쉬워요. 안 그러면 여기에 그 여기에 막 그 방해꾼이 있거든요. 그게 없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감옥을 깰 때 저기에 방해꾼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 그쵸 뭐 돌 떨궜죠 저게. 아이씨 하나 맞았다. 상관없어요. 왜냐고? 이게 있거든.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 숙여서 가시면 클리어. 아. 자. 일단 블루마운틴, 이거 블루마운틴 보스까지만 깨고, 그 다음에 축구보고 아마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축구보고 아마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돌 사이에 뭐가 꼈대? 기타가 꼈어. 다 꼈어요. Thanks, Rayman, baby. 그쵸. 이 슈퍼 헬리콥터 파워가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먹으면 무한정 날 수 있어요. 여기 올라가면 여기서 막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고 가세요. 물론 이 연습이 딱히 CR도 먹히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실 거는 그리고 사실 진짜 이거 고난도 기술인데 이거는 다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자 사진 안 찍고 여기서 여기는 중간 휴식 지점이고요. 자 가시고 가시고 여기 타이밍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타이밍 잘 보시고 올라가세요. 자 이렇게 가시고 자 되게 좁은 길이죠. 또 뭐가 생겨. 여기는 사진 안 찍고 그냥 가시는 게 편해요. 자,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게 점프 버튼을
그 누르고 있으면요 속도가 좀 빨리 그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건드리면 두 번째 감옥이 나오죠. 이렇게 올라가면 자, 시작부터 먹었죠.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내려가면서 저 돌이 달려있는, 저 돌이 묶여있는 그 위에 내려오는 거를 멈추게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내려오죠. 이 헬리콥터 칼날로 끊어야 돼요. 이걸로 끊어야 돼요. 아이고, 위험하네. 자, 이거를요 일정 시간 안에 못 끊으면 저 돌이 계속 내려와요. 그 물은 멈추는데 돌은 계속 내려와서 죽어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고요. 이거 속도도 좀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 물에 빠지면 수영 못 하거든요. 자, 이제 다 내려왔는데 잠깐 올라가요. 올라가시고 자, 그 다음은 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기껏 내려왔더니 이제 또 올라가래. 기껏 내려왔더니 올라가래. 자, 이거 타이밍 잘 보시고 올라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거는 먹으셔도 되는데 안 먹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쪽으로 건드리시면 감옥이 나와요. 정결님 어서 오세요. 그러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 타고 가셔도 되는데 저는 저 왼쪽에 풀파워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뭐 하나 그냥 보여드리죠 뭐. 네? 어, 고마워요. 원래 정석으로 가는 길은 따로 있어요. 왜냐, 다음판에 보너스 스테이지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구슬은 다 먹고 갈게요. 아이고, 이게 방송하다 보니까 키보드가 잘 안 눌린다. 아, 그쵸. 맨시티하고 토트넘 경기. 아마 이거 블루마운틴 보스까지 클리어하면, 딱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주먹 속도 없었는데? 이거 다 먹고 가야 돼, 지금. 자, 이쪽으로 가면 풀파워를 먹을 수 있어요. 이쪽. 이렇게 가시면 여긴 그냥 이렇게 출발하시면 돼요. 딱히 상관없는 건데 이거 깨셔야 돼요. 이쪽을 매달리고 여기 올라가면 끝나는데 여기 왼쪽을 안 가셔도 돼요. 자, 이제 여기가 좀 짜증나는 데인데 자, 여기 얘를 이렇게 넘으시고 저거를 넘어가서 이제 저거를 먹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속도의 주먹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먹고 갈게요. 아이고, 주먹 하나 속도 올라가는 게 더 필요한가 보다. 그러면 갔다 오면 되지. 여기를 자, 갔다 올게요. 네. 아, 도르트무트. 자, 원래 이거 달리기가 있으면 좀 더 편하긴 한데
헬리콥터까지만 있어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주목 속도만 좋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타이밍 잘 보고 오세요. 이거 불은 사라지는 거라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생겨있죠. 다섯 개째.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길로 들어가면 보너스가 있어요. 10개를 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구슬 다 먹은 거예요. 13개죠. 근데 여기는 금방 끝나요. 끝! 퍼펙트! 여기는 금방 끝나. 아, 저 분데스리가는 잘 안 봐요. 보통 챔스리그 때 나오지. 자, 이 주먹 스피드 증가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쓸 때가 있거든. 자, 올라갈게요. 이렇게 올라가시고, 아이고, 저 스피드 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요, 좀 이따 갈게요. 요 밑에 가보면 보너스가 있어요. 자,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아요. 나는 갤럭시 S 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 여기 오면 이 옆으로 이제 그 돌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돌을 이렇게 미리 부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부수고 가시면 이러면 편해. 이렇게 가고 여기 내려가면 마지막 과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면 여섯 개를 다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그 미끄러지는 길이 주먹을 휘두르면 반동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갈 거예요. 안 그러면 저거의 속도에 따라잡혀요. 거봐, 따라오죠. 속도에 따라잡히면 한 대 맞거든. 자, 그리고 여기는, 아이고, 이걸로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늦었다. 이렇게 용트림 한번 하면 돌이 내려와요.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한번 때리고, 그리고, 아이고, 늦었다. 한 대 더 때릴 수 있었는데. 한 대 더 때리는 수 있어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 아이고, 좀 더 버티면 한 대 때릴 수 있어요. 자, 아이고, 늦었다. 자, 이번엔 네 대 때리면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이렇게, 아이고, 뛰어넘었네. 어떻게 숙여도 되는데 뛰어넘었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아, 저거 막 타고 올라가서 막 때리는 거 뭐 고난도 기술인데 아직.
때려요? 저거를 돌을 타고 올라가서 그 한 대 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보스들 중에 있어요. 그 막 레이맨 스피드런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잘해.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이거 웬만한 고수들도요 안 죽고 깨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자, 끝! 보스 클리어. 자, 근데 저도 이것까지 하고 아마 축구 보고 나머지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라 깰 수는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막 이런 마인드 있죠. 자, 이제 이 메론 기술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X버튼을 누르면 이게 있었는데요, 이제 이 새로운 힘을 받으면 이제 그 X버튼을 누르면 메롱을 쓸 수 없게 돼요. 자, 이제 달릴 수 있대요. 자, X를 한번 눌러볼게요. 메롱이 안 돼요, 이제. 대신에, 이제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제 걷다가 달리면,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르게 돌고, 그리고 이렇게 점프는 이렇게 가는데, 더, 약간 높이 점프할 수 있어요. 약간? 높고 멀리 그렇게 점프할 수 있어요. 높이는 별 차이 없어. 근데 그냥 좀 더 멀리 점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자, 여기까지 일단 자 해놓고요. 이제 축구를 좀 맞아. 자, 이제 축구를 보고 아마 나머지를 좀 뭐냐 맞아 해야 될 듯 싶네요. 다시 보기 좀 나눌게요. 잠깐만요. 손흥민 경기 보기 전까지 레이맨 정주행 1부.